네, 어느 날 갑자기 빠방하고 나타난 봉규가 보고 싶으시다고요? 갑자기 어느 날 뿅하고 나타난 태연이도 보고 싶으시다고요? 네, 그렇다면 우리 모아분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. 지금부터 우주를 뿌셔드릴 정도의 귀염으로 완전 무장한 태연이와 봉규의 우주 뿌셔라디오! 이 우뿌라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멤버들의 사연으로 이루어지고요. 100% 익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어느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은 하나 빨리 읽어볼까요? 우뿌라 청취자들 그리고 DJ들 지금 이 시간 다들 뭐하고 계실지 너무 궁금합니다. 뭐하고 계신가요? 우뿌라 하고 있죠?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요 바로 우뿌라 DJ 태연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입니다. 매일 숙소를 가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태연씨가 야식을 잘 시켜 먹어요. 근데 심지어 정말 맛있게 먹어요.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배가 안 고프다가도 고파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 딱 먹으려고 하면 아니 글쎄 막창 곱창 꽃게탕 해물탕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같이 못 먹었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태연씨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야식을 시킬 생각이 있다면 저한테도 상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할까요? 어때 태연씨 오늘 저와 함께 야식 먹을래요? 알겠어요 봉규요. 나 아닌데? 홍보 익명인데 어떻게 되는 거야? 막창 곱창 꽃게탕 해물탕 나머지 셋은 다 먹을 수 있다고! 아닌데? 못 먹는 사람도 있잖아. 그게 못 먹어. 그러니까 형이죠. 와우. 엄청 느끼다. 그래, 나다. 나다! 오늘 뭐 먹을래? 오늘 가서 빙수 먹을래. 나 같이 빙수 먹고 싶어. 빙수? 빙수야, 밥빙수야. 좋지. 아, 근데 제가 먹는 게 진짜 다 형이 안 먹는 거긴 해요. 약간 입맛이 좀 요즘. 최근에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약간 아직 갱성이라 약간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갑자기 예전에는 항상 퇴근하면 나한테 형 떡볶이 먹을래요? 좋아. 치킨 먹을래요? 아 이렇게 오늘 족발 먹을래요? 이렇다가 초대님 하시는 이제는 와가지고 야 태현아 너 오늘 뭐 시켰냐? 오늘 꽃게탕 오늘 막창이야 오늘 닭발이야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지 빨리 입맛을 더 입맛의 스펙트럼을 더 넓혀보세요 써봐 형이 넓혀서 네. 저도 약간 파랑 마늘 이후로 더 많이 발전해갖고 몸무게 넓혀졌습니다 저도 약간 새로운 걸 좀 먹어보고 싶긴 해요 아마 제가 시킬 때 하나씩 뺏어서 한번 도전을 해볼까요? 네 그럼 형 돈도 안 들고 도전할 수 있지 그치 너무 좋다 야 근데 곱창이랑 막창 내가 시도해볼까? 맞아 근데 거기에 같이 오는 콘치즈가 너무 맛있더라 아 콘치즈 빼달라고